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현재 우리는 제42회 영어 교정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금씩 풀어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9번과 10번을 풀어봐야죠. 자, 2번 슬라이드 넘겨 주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will go for a hike.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예, with the gir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문제 거저 답을 가져가라고 나오는 문제죠. 답을 열어 주십시오. 네, 여기 with the, 예, with the가 이게 띄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게 붙여놨죠.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with 띄우고 the. 자, 영어는 단어별로 다 띄워져 있습니다. 예, 영어는 띄어쓰기 아주 철저하죠. 예, 뭐 붙이기도 하고 이거 그거는 요런 단어별로는 항상 띄워줘야 된다. 어떤 뭐 기호들은 뭐 붙일 수도 있고 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하이픈이나 대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는 띄울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그런 묵자 그대로 해주는 게 영어 점자죠. 우리 한글은 또 한글 점자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묵자는 붙여 있어, 뭐 묵자는 띄어져 있어도 점자는 붙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런 기호 같은 경우는 묵자가 띄어져 있으면 띄어주고 붙여면 붙였습니다. 하지만은 단어, 예, 단어 절대로 이거 붙여 적으면 안 됩니다. With the 이거 붙일 수 없어요. With 띄우고 the 예, 이거 띄우셔야 됩니다. 3번 슬라이드 열어 주시죠. 자, 10번이죠. 자, the man that lives, 다음에 next door took, 자, Theodore and me for a ride on the trolley라는 내용이죠. 자, 이제는 좀 약간 좀 문제다운 문제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것도 되게 좀 쉬운 문제긴 하죠. 자, 답을 열어 주십시오. 네, 자, 여기서 Theodore 할때 앞에 THE가 있잖아요. 자, 약자는 기본적으로 칸수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면 줄이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는 칸수를 줄이는 게 원칙이죠. 자, 여기서 그럼 THE가 있으면 THE 온칸 약자가 있는데 굳이 TH 이거 하나만 쓸 필요 없잖아요. 자, 이 TH 세 칸을 한 칸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굳이 TH 약자만 써갖고 한 칸만 줄입니까? 두 칸을 줄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TH 이 약자를 써줘야지 그냥 TH 약자만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칸수를 더 줄일 수 있는 게더 원칙이고 또 칸수를 더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뭐냐면 이 TH 이거는 온칸 약자죠. 그리고 TH는 온칸 묶음 약자죠. 온칸 약자는 온칸 묶음 약자보다 우선한다. 자, 여러분들 온칸 약자는 뭐죠? 온칸 약자는 and, for, of, the, with 이 다섯 개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온칸 묶음 약자. 온칸 묶음 약자는 아마 12개 가량 되죠. 뭐 TH 약자, 뭐 ST 약자, ED 약자,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죠. 뭐 ING 약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온칸 약자인 TH 약자를 써서 Theodore라고 써 주셔야지 답이 됩니다. 자, 4번 열어 주시죠. 자, 요거는 이제 42회 점역사 점역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 제가 좀 신경 써서 점역해야 될 부분만 점역을 해 보도록 하는데, 먼저 한번 쭉 볼까요? 예, communities. 자, 여기서는 특별히 약자 쓸거 없죠. 예, 그 다음에 designed, ED 약자, 그 다음 with 약자 있죠. just, one kind of person. 자, 이런 데는 이 정도 약자들은 다 아시죠? 다음에 kind, isolate, 그다음 those 약자 아시죠? those 약자, these 약자 이러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of, us, define, their 이거 their 약자 아시죠? 이거 their 약자. 그다음에 narrow, 예, narrow. 그다음에
그다음에 definition, TION 약자, SION 약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of person food. 그다음에 this book takes readers. 자, reader. 예, reader 할 때는 이의 약자도 들고 er 약자도 다 들어가죠. on a quest for connection. 자, connection 할 때는 CON 약자 들어가고 그다음에 across the world. 자, across 약자, the 약자, world 약자. 요거는 한번 점자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including, 그다음 building a school under the scorching, 그다음 million sun, climbing icebergs in Alaska, training with a guide dog in 로즈데일. 자, 로즈데일. 요걸 어떻게 쓰는가가 이 문장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로즈데일. 요거 약자를 쓸 거냐 말 거냐. Studying law at Harvard and sharing a magical moment with President Obama at the White House. 이 내용이죠. 자, 여기서 제가 두 군데 정도를 점자로 옮겨 본다고 했죠. 자, 우선 점자 답을 열어 주시죠. 자, across the world. 특별히 짚을 데가 없어서 이걸 집었는데, 자, across, ACR 맞으면 across가 되죠. 그다음 world는 어두 약자. across the world 이거 다 아실 것 같고, 자, 그다음 거 봅시다. 자, 그다음에는 in Rosedale. 자, in Rosedale, 이 Rosedale 같은 경우에 여러분 ed 약자 쓰시면 안 됩니다. 왜? 요거는요, Rose에서 e와 Dale에서 d, 이거는 복합어에서 걸쳐져 있는 단어죠. 복합어에서 걸쳐져 있는 묶음 약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Rosedale이랑 여러분 똑같이 알아줘야 될 게. 에어데일이라는 것도 있죠. 에어데일, A-I-R-E, A-I-R-E, 데일, 에어데일. 이것도 ED 약자 쓰면 안 되죠. 그 단어는 규정집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거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5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오늘의 과제. 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피드백을 받고 싶으시면 한번 메일로 보내주시면. 자, unlike. 자, unlike 할때 like 약자 씁니까 안 씁니까? 자, most memoirs seem to the stories here unfold in present tense. 자, hindsight may be 자, 20/20. 자, 이럴 때 20/20. 자, 이럴 때이 수표들을 어떻게 쓰는지. 그렇죠? 다음에 is not how I experience. 다음에 this ever hyphen surprising world. 아주 짧은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점역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